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1번 갑돌이 초쌤입니다. 오늘은 카톡 이모티콘 쉽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모티콘 보이시죠? 보통 보면 여기 이모티콘을 요거 눌러서 옆에 동그란 거, 요런 거죠? 요런 거 눌러서 하는데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에 카톡 여기다가 글씨를 케이크를 치면 요 케이크가 나오죠. 요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. 케이크 올라가죠. 자, 맥주 치면 요 맥주가 보이죠. 맥주를 선택해서 요렇게 선택해서 보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와인도 치면 이게 와인이 나오죠. 와인도 쳐서 올리면 돼요. 굉장히 쉽죠. 근데 요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고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올라가죠, 이렇게. 피자도 올라갔어요. 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문구 추천 있죠? 이모지 추천이 있고 이두 개를 활성화 시켜줘야 돼. 사용으로. 지금 이렇게 돼 있죠? 이거를 이렇게 사용 중으로 바꾸고 이모지 추천도 사용 중으로 바꾸면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모티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1번 갑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